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미리암 트라베르스인데 미미라고 불러주세요. 네, 저는 2013년에 중국에서 공부했을 때 한국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친구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니까 2014년에부터 자주 한국에 여행하러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부산으로 인사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행하러 왔을 때도 너무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너무 재밌는 도시 알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저는 부산의 예쁜 바다 장소를 많이 가봤지만 이런 옛날 마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아주 아주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아니면 부산의 이런 옛날 동네 마을 아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량 근처에 살고 있는데 원래 이런 동네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고 진짜 재미있는 역사도 배울 수 있으니까 예쁜 것만 아니라 진짜 색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좋은 경험이 됐어요. 와, 너무 예뻐요. 예뻐요. 옛날 네. 기억이에요. 아, 그렇군요. 입어보세요. 예뻐요. 아, 빌려도 돼요? 네. 진짜? 저 감사합니다. 가서 입으세요. 네, 그럼 아마 이걸로? 자. 중국에서 공부했을 때 남자친구랑 드라마나 한국 영화 많이 보게 됐고 중국에 있는 클럽 아니면 남자친구 통해도 K-POP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원래 한국에 대한 아무것도 몰랐는데 K-POP이나 K-드라마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이 알게 됐어요. 이런 상호작용 있는 박물관 너무 좋고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대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밥 너무 좋아해서 밥 있는 음식 가장 좋아해요. 아니요, 아직 뭐 끈 적이 없는데 너무 맛있다고 들었으니까 아주 기대해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냄새도 좋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매울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안 매워요. 와, 그리고 반찬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잘 먹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가사는 다른 것 같아요. K-POP은 가사부터 아주 좋고 좋은 메시지 많이 전달해요. 그래서 들을 때 좋은 기분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리듬도 재밌고 다양한 장소나 상황에서 듣기에는 네, 좋아요. 짜란! 저는 부산 너무 좋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으니까 등산 하고 싶을 때 활동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여름 바다에 가고 싶으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저는 다 좋아요. 옛날 문화에 대한도 관심 있고, 지금 현대 K-POP 드라마, 영화 다 자주 즐겁게 한국 문화 경험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한국도 좋아해요. 랄리 랄리 랄리.